벌써 수요일이 끝났네요. 수요일 5시 10 아니구나 5시 26분 저희는 쇼핑몰에 왔습니다. 와 축제도시. 팀 홀튼스에요. 그래서 커피 하나랑 음료 하나씩이랑 그리고 주위에 도넛 이렇게 샀죠. 요즘 집짓기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지붕 아래 그 천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이제 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그 지붕 천장은 다 설치가 될 것 같아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예상하고 있는 건 저희가 갈 수 있는 건 뭐 2월 둘째 주? 늦어봐야 그럴 것 같아요. 새집중후군이라고 그래서 또 저희 어머니가 또 언급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거 좀 피하려고 이 안방 우리가 있어야 되는 그런 공간을 빨리빨리 끝내고 환기를 지금부터 좀 시키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인덕션이랑 후드를 이제 구매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물건 구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럼 뭐 온라인 쇼핑몰에 물건이 있어도 배달되는 게 엄청 오래 걸리고 다음 달이나 돼야지 오고 냉장고는 온라인으로 이제 주문했는데 이게 다음 달 5일인가 와요. 이제 저희가 당장 이제 좀 규격도 알고 설치 진행해야 되는 게 후드랑 이제 인덕션이라서 그걸 이제 로컬 그 무슨 뭐라고 엄마 그 거기 이름이 뭐지? Hafel. 아무튼 뭐 그 보쉬 그거 사려고 그랬는데 그거 제품이 뭐 똑같은 게 없어갖고 후드랑 인덕션이랑 같은 브랜드로 사고 싶거든요. 좀 맞춰 보여야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게 없어갖고 무슨 하필 뭐 그것도 이제 보스 거기 제품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뭐야 냉장고는 온라인으로 했고 인덕션이랑 후드는 그렇게 이제 구매를 해서 내일 이제 돈을 이제 최종적으로 내고 그리고 그 기사가 와갖고 구멍을 어디다 뚫어야 되는지랑 그리고 전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알려주려고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탁기는 이제 13kg짜리 LG 거로 가기로 했습니다. 뭐 저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세탁기는 저희가 가서 사용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휴가를 끝내고 오면은 이제 장모님이랑 처가에서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게 이제 장인어른의 이제 수고비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한 번도 돈을 안 드렸거든요. 그렇게 가끔 가서 이제 식사도 하시고 뭐 그런 돈은 드렸고 뭐 자재 뭐 그런 거 이제 관리하는데 필요한 그런 가스비는 저희가 이제 다 내드렸죠 주유. 근데도 저희가 뭐 따로 돈을 드린 건 없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세탁기를 이제 퉁치려고 하는 거죠. 세탁기 얼마라고 엄마? 35,000 페소예요. 그냥 70만원 정도 합니다. 70만원 80만원 끝났어. 냉장고는 4만 페소 한 80만원 90만원 정도 하네요. 냉장고는 이게 좀 얄싹한 건데 애지꺼 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컴프레셔도 샀어요. 25,000 25,000 페소인데 그건 이제 장인어른 이제 사드린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일종의 수고비로 이제 드린 거죠. 그거는 저희가 이제 컴프레셔 그거 뭐 드라이 있잖아요. 이렇게 싸갖고 이렇게 막 뭐 페인트 칠하는 건데 그거를 저희가 빠키아오가 이제 가져온 걸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인간이 이제 자기가 잘리니까 가져갔어요. 그래서 빌려야 되나 하다가 새로 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저희가 공사가 끝나면 장인어른이 임대 사업을 할 거예요. 뭐 하루에 500페소씩 받는데요. 만원 정도? 뭐 필리핀 가면 또 만난 거 많이 사드려야죠. 요즘 이제 총 관리를 다 하고 계시니까 진짜 거기서 그냥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 관리하고 뭐 사람들 이제 요즘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내칩니다. 어저께 뭐 어떤 애가 도망갔다며 일 적당히 하고 근무 시간 안 끝났는데 적당히 하고 그냥 갔대요. 그래서 오늘부터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일이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좀 실수를 한 게 빠키아오를 너무 믿고 그 사람이 뭐 얼마를 청구하든지 간에 계약금 안에 포함이 된 거니까
그냥 이렇게 했는데 관리를 저희가 크게 따로 안 하고, 근데 너무 믿고 그렇게 했더니 돈을 저희가 있는 대로 주고 진행이 덜 됐던 거죠. 이제 월말이 얼마 안 남았네. 10일 뒤면 또 이번 달에 월급이 나오는데 이번 달 월급만 믿고 있죠. 이번 달 매년 1월마다 제가 또 가족 전체 항공료를 회사에서 수당으로 받는데 그게 상당합니다. 이게 이코노미 클래스로 나오는데 그중 이코노미로도 제일 비싼 그런 금액으로 쳐주더라고요. 그렇게 상당히 나옵니다. 그거 믿고 이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제가 보너스도 나올 수가 있어요. 매년 1월마다 보너스가 나오긴 하는데 이번에는 왠지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보너스가 좀 나와줘야지 또 여유가 생기는데. 그리고 또 월급이 나오면 필리핀에 가는 또 항공권을 또 구매를 해야 돼. 이게 좀 비싸요. 여기서 필리핀 가는 거 비쌉니다. 원래 카타르 항공사 통해서 그냥 다바오까지 가는 거 다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무슨 마닐라야 공항에서 터미널 3에서 내려서 2번으로 옮겨야 된다고 합니다. 필리핀 항공을 연결해 주거든요, 카타르 항공에서. 그래서 따로따로 구매를 해야 돼요. 필리핀 마닐라 가는 거를 이제 카타르 항공 통해서 구매를 하고, 그리고 세부 패시픽 그거 이용해서 다바오 가는 걸 구매를 해야 돼요. 그러면 같은 터미널이래요. 옮기지 않아도 돼요. 뭐야 엄청 잘 먹어. 그래요. 근데 금액이 상당합니다. 3명이서 다 해갖고 한 300만원 정도 돼요. 한국에서 필리핀 가는 거야 정말 싸고 좋죠. 근데 여기서 필리핀 가는 거는 한국이나 한국 가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잘 못 가고 있던 거죠. 여기 커피 상당히 맛있네요. 다음 주에는 이제 설날인데 저는 뭐 계속 일하죠. 다음 주엔 또 손님들이 옵니다. 핀란드에서. 요니라고 있었잖아요. 요니가 이제 대학 교수가 돼갖고 그래도 뭐 저희랑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방문을 한다고 해요. 요니의 박사과정 학생 한 명이랑, 그리고 저희가 또 원래 박사호 과정으로 박사호 포탁으로 이제 고용하기로 했던 사람을 못 고용해서 컨설턴트로 고용을 했는데, 아무튼 그 사람도 이제 핀란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거기서 또 포탁을 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파키스탄 사람인데 아무튼 그 세 명이서 다 같이 방문 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바빠요. 또 다음 주에는 아마 좀 고급 호텔 음식점에서 손님 접대용, 손님 대접용으로 이제 식사를 하러 갑니다. 그 영상을 한 두 개 정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짜로 먹으러 가는 거지. 제일 신나죠? 회사 돈으로 먹는데. 마무리를 아주 잘하고 있는 주혜입니다. 먹어 주혜 먹어. 먹어 더 달라고? 갑자기 저걸 짓더니 이것저것 다 담고 있어. 뭐야 주혜, 장 보고 있어? 물건 사고 있어? 뭐 노래 부르면서. 다 먹어 더 거기다가. 지혜가 진짜 많이 컸네 진짜. 저희는 유튜브에다가 이런저런 기록을 올리다 보니까 주혜가 진짜 애기였던 때의 영상도 딱 아주 쉽게 열어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진짜 지혜가 많이 컸구나 싶습니다. 본드까지? 뭐야? 다 사. 너 거기다가. 선택에 이런 뭔가 망설임이 없어? 주혜는? 드디어 다른 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다 갖다 놔야 돼. 근데 이 조그만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149리야. 5만원. 미쳤죠? 장도 좀 보고 이제 집에 갑니다. 오늘 저녁은 샐러드. 하루 한 끼는 샐러드 먹고 있죠. 오늘은 뭐 제네시스는 없네. 아니야 빨리 가. 그런데 너 빠져. 제네시스는 없고 뭐 요 동네 그래도 제네시스가 가끔 보이긴 하는데. 오!
요즘 이런 차가 있어요, 이거. 창안. 중국차. 되게 많더라고요, 요즘. 어? 이제 끝났네? 차 청소 맡겼는데 이제 끝났나? 이제 끝났네? 주희 안녕? 주희 안녕? 안녕?